인상이 좋군. 일자 성적도 괜찮고. 감사합니다. 유미사에 지망한 동기?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망한 식품 회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가 판매 자신 있나? 아, 예.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뭘 가지고 있나? 손수건 만년필 팔아보게. 팔아보라니까 우리에게. 소지품 중에서 아무거나. 아,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만년필은 그 유명한 미제 포카 만년필이 옳지다. 최고의 전통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이 포카 만년필이 시중에서는 5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만은 이 자리에서는 특별 봉사 가격으로 단돈 5,000원에 여러분에게 모시겠습니다. 5,000원을 다 받느냐? 반으로 뚝 잘라서 2,500원. 2,500원을 다 받느냐? 단돈 1,000원. 그렇게 미치고 팔아도 되겠는가? 아닙니다. 저는 됐어. 다음. 자네 주먹을 사란 말인가? 아닙니다. 그래, 이 주먹 안에 있는 것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술입니다. 술? 무슨 술? 이것을 맛본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빈손인 것 같은데. 나폴레옹이 말했던가요? 적을 아는 자는 위대하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자는 더욱 위대하다. 아, 나폴레옹 꼬냑 상품 교환권이군. 전 이 자리에서 감히 장담합니다. 이 술로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사치. 얼마면 되겠나?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좋아. 대신
사기치는 경우 넌 형사인권이야. 아니 이게 뭐야? 아휴, 대단하도다 대단해. 재물금이 하늘에 닿았도다. 이 상 속았어 이거 사기라고요. 아 저 어디가 저 형사인권이야. 잡으러 온다. 좀 잡으라. 아니지. 제가 팔려고 하는 것은 상술이었습니다. 그걸 먹는 술이라고 생각한 건 제 탓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상술만 있다면 팔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술이야말로 최고의 상품인 것입니다. 선생님은 최고의 상술을 저로부터 사셨습니다. 용단에 감사드리며 금후 저는 이 회사에 바쳐진 몸 충성을 바칠 것을 다짐하며 소인은 이만! 출동한다. 정미작전 사원은 뭡니까? 자네 누군가? 판촉 3과에 근무를 명령받은 김판촉입니다. 아, 자네가 김판촉인가? 면접장에서 구이사의 지갑을 털었다는. 자, 시간 없어. 뭣들 하나? 모두 나가고 김판촉 씨는 육개장을 지원 나가지고선. 전사! 1호차 5967, 2호차 4456, 3호차 4862, 4호차 6744, 5호차 9672, 6호차 4558, 7호차 4865, 8호차 1251, 9호차 4474, 6호차 3758, 11호차 5832.
우리의 영웅 김판촉씨! 회원을 축하합니다. 회원을 축하해요. 자리 여깁니다. 대단하다. 아니, 남들은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오는데 김판촉씨만은 확실히 과격해. 극성파야. 응? 확실히 머리는 좋은가 봐요. 미스김 같으면 돌아가셨을걸? 빛이 충천하던데? 어머머, 제가 왜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말이야, 머리로 강목을 막아서야 이거. 어? 아 그래도 뭐 강목이 부러지던데. 그 초짜는 할 수 없다니까. 내가 뒤통수를 맞는 순간 난 판촉세계의 제1인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긍지를 느꼈습니다. 장사는 도다. 도통한 자만이 지배한다. 그 순간 나는 도가 텄다. 에? 조용해. 이 실념을 바탕으로 3년 안에 나의적 감미사를 3년 되는 그날까지 도산 파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안에는 이 막강 그룹을 세계 최강의 그룹으로 도약 비상시킬 것입니다. 제갈공명은 3일 안에 동남풍을 불게 하겠다고 했고 3일 뒤에 동남풍은 불었고 적벽대전은 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약속은 실현됩니다. 기필코 실현됩니다. 그 첫 단계안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하고 맹목적인 판촉 방식으로는 구대일이라는 엄청난 시장 점유율의 불균형을 깨고 선발업체인 감미사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구대일의 열쇠를 획기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야 되겠지만 이 안에 누가 적의 첩자로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아니 첩자라니. 그래서 여러분이 자리를 물려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과장님께 단독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머 어머. 3년 안에 감미사를 쓰러뜨리겠다고 했나 전해가? 네. 그 이 안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 네, 자유가 들어있습니다. 어째서 자유인가? 성공하고 장악하고 지배하는 자만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안께. 자네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됐어. 그룹 사장단 회에서도 오늘 제가가 나왔고. 영광입니다. 모두 구이사님이 아니었다면 소용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자네 같은 재주꾼이 이 회사에 있다는 게 보통 믿음직스럽지가 않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네를 계획조정실 요원으로 경임 발령할 예정이나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촉의 영재를 위하여 유미사의 미래를 향하여 향하여 택시 잡아드릴까요? 아니, 어서 타지 뭐. 바로 가는 게 있으니까.
감미사놈들이 자주 드나드는 술집을 혹시 아십니까? 왜? 한 잔 더 하려고? 아니 자네는 정말 근사하더군. 훌륭해 보여. 난 점점 갈수록 힘들어. 직장이 힘들고 새끼들은 바글거리고. 제가 힘을 내십시오 선배님. 약한 건 죄악입니다. 값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니까요. 제기랄. 감미사 건너편에 가봐. 성공시대라고 마담이 미인이라서 놈들이 항상 바글거리는 모양인데. 가봐. 가보라고. 오늘도 걷는다 나를 정자. 어서 오십시오. 주문하시겠습니까? 왜 이러세요, 이사님? 같이 약속을 해주라. 네, 사연하라. 아니야. 빠이빠이. 룸으로 들어가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처음 뵙는 분 같군요. 성소비라고 해요. 전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본 적이 있죠. 아 그래요? 어디서요? 아주 자극적인 향기를 풍기며 사라지시더군요. 산딸기 같은. 한잔 하시겠어요? 좋아요. 전 김시인입니다. 시인이세요? 아니요. 이름이 시인이지. 시하고는 인연이 없고요? 왜요? 시인으로 오인을 하도 해서 가끔 내 자신도 시인으로 착각하죠. 시를 써보기도 했어요. 유행가 가사 같아. 어디 한번 읊어봐요. 뛴다. 숨쉰다. 사랑한다. 무엇이 나를 뛰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숨쉬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가? 그것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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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대 끝내 다가서지 못하리. 그대 다시는 숨쉬지 못하리, 뛰지 못하리. 그대 다시는 사랑하지 못하리, 못하리. 아, 성공시대! 아, 정말 근사해요. 비극적으로요. 그대의 눈은 5월의 태야. 그대의 입술은 6월의 산딸. 그대의 젖가슴은 한여름의 바다. 철사. 철사. 산딸기 입에 물고 그 바닷속을 헤엄치고 싶다. 영원히 그대 속 가라앉고만 싶다. 정말 멋있어요. 육체적으로. 마담을 찾으시는데요? 알았어, 곧 간다 그래. 네. 그만 가죠.
어우, 천천히 가세요. 이건 수익가. 이건 마담의 가슴을 위해서. 시인이 무슨 돈이 있다고. 길에서 주운 겁니다. 주었으니까 써버리는 거죠. 정말 멋있어요. 금전적으로요. 또 세네. 또 돈을 줍는다면? 돈이 없더라도 오세요. 그냥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순정적으로요. 고맙소. 또 봅시다. 바이바이. 차오 차오. 하이. 이 차장, 아주 잘했어요. 오늘 같이 이발이나 할까요? 유 기자, 기대한 것 이상으로 수고해줬어. 저녁에 차나 한잔할까? 응? 그럼 봉투 하나 보내지. 고마워. 아, 국장님이십니까? 아유, 봤죠. 아, 그럼 여부가 있겠습니까? 예? 저녁에 차를 보내겠습니다. 태양과 대지의 여신이 맞춘 아 천연의 금악. 천연의 그만 이제부터는 천연 감미여신 아그마. 어떤 음식에도 좋아요. 아그마로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으세요. 태양과 대지 여신이 입맞춘 천연 감미 아그마.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았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예. 여기는 본부, 여기는 본부. 산딸기 작전 1호를 발령한다. 환촉물 광고는 금일 09시부터 집행한다. 매체 광고는 금일 18시부터 집행한다. 아그마 시식 평가에는 전국 읍면동 단위로 40일간 집중 실시한다. 아그마 사용업소 특별 확장 계획은 100일 내 전국 업소의 90%를 확보하라. 맛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감미소의 전통은 반세기를 지켜왔습니다. 감미소에는 전혀 해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감미사회들 요즘 어때? 온통 당신 얘기뿐이에요. 술 분위기도 달라졌고 화들만 자꾸 내고. 특별히 다른 정보는? 저쪽 기획이사가 파면됐대요. 수입할 것 같아요. 마늘, 고추 뭐 그런 것들. 왜 벌써 가게요? 오래 있을 수가 없어. 이 다음엔 밖에서 만나. 언제요? 몸 조심해요. 정보에 의하면 적은 외국 농산품의 수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 측으로부터 호의적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들었어. 막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수입을 막는다면 적은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 고춧값이나 마늘 등 양념값의 폭등을 그렇지 않아도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소비자나 정부의 입장인데 우리가 불리합니다. 수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저들에게 시장을 뺏겨서 좋단 말인가? 아니지요. 우린 이미 이 품목에선 선발업체입니다. 새 모델을 자꾸 개발하면 됩니다. 저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자, 다시 한번 합시다. 긴장을 풀고. 상큼한 맛, 짜릿한 맛, 진한 맛, 구수한 맛. 이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 시간을 5초. 스톱! 오묘한 맛! 틀렸어. 다음은 미스터... 정! 그 맛! 지랄하네. 미스터... 한! 참맛! 오, 맛이나! 오, 맛나! 으쌰진다! 으쌰으쌰! 으쌰진다! 알아라! 으쌰시마? 아, 좋다! 제목이 좋아야 돼. 제목! 감미사놈들은 곧 새 제품을 내놓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 대항할 만한 새 제목! 아,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 기획실에 있다는 친구들! 전화받지 마. 회의 중이라고. 부장님, 들으셨는데요. 받지 말라니까. 여보세요? 응? 지금 회의 중이라 안 돼. 그렇게 배고파? 알았어. 내가 올 때까지 제목 하나씩 만들어 놓으라고. 당첨자에게는 애인 하나씩 점수해 주지. 안 돼요. 전 부장님만 바라보고 사는데요. 뭘 사줄까? 난 자기만 있으면 돼요. 내가 너무너무 고 부담이? 우리 호텔로 가요. 안 돼, 시간이. 응? 왜 그래, 시시하게? 너무 과로했나 봐. 몰라, 정보 안 줄 거야. 무슨 정보? 빨리 안아줘. 빨리. 말해봐. 응? 왜 이렇게 서둘러? 응? 내가 싫어졌지? 아니야, 사랑해. 정말? 그럼. 그럼 나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 응? 뭐? 난 결혼 안 해. 관둬. 그래, 관둬! 붕붕. 붕붕? 그래, 쟤네 신제품 이름이래. 고마워. 사랑해. 나도.
감미사 신제품 이름은 붕붕. 그 뜻을 해석하라. 뜻을 해석하라. 붕붕 닦는다. 붕붕 잠잔다. 붕붕 먹는다. 붕붕 뜬다. 붕붕 뜬다. 그렇다. 정렬이다. 정렬. 아니, 육차장 아직 안 나왔나? 어머, 부장님. 미스김, 정력 식품을 빨리 체크해줘. 정력제 식품. 정력이야. 정력. 뭘 생각해? 어? 적은 지금 천연 감미료에 정력제를 가미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주부들은 정력제가 가미된 천연 감미료를 선택할 것이 뻔합니다. 서둘러야 우리가 개발할 새로운 상품의 이름은... 저... 어... 어... 정력의 악마. 동물성으로는 녹용, 우황, 해구신, 뱀사탕, 보신탕, 군뱅이탕, 사슴피. 동물성은 필요 없고 식물성을. 식물성으로는 인삼, 더덕, 당귀, 마늘, 구기자, 육모초, 영지버섯, 황기. 아그마 2는 내용보다도 포장을 광고만 빨리 터뜨리면 돼. 알겠지? 준비해줘. 네, 알겠습니다. 가장 정력적으로 생긴 배우를 모델로 쓰고. 네, 알겠습니다. 신삼룡, 이 친구에게 연락해봐. 네. 뭐야 그건? 부장님 드리려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만든 건데요. 토룡탕이에요. 남자 정력에 그만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아이 참... 어서요. 아... 아이 자요 빨리요. 어? 빨리 회복하고 또 뛰셔야죠. 아이 바보같이... 저 신삼룡은 촬영 때문에 지방에 내려갔다는데요. 한 3일 뒤에 나온다고 하던데요. 우리 사원 중에서 골라! 방송에서! 전 사원에게 알립니다. 여기는 본부. 남자 사원 중에서 자신이 아주 정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미남 사원은 곧 기획실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남자 사원 중에서 자신이 아주 정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미남 사원은 곧 기획실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된 사원은 CF 모델로서 출연료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뭐요?
잃어버린 정력을 되찾으세요. 정력의 악마 투. 투. 칸! 야, 자식아, 날 보면 어떻게 이 카메라를 봐야지. 그리고 좀 더 우아하게 못하겠어? 정력의 악마 투. 오케이. 오케이. 자, 스탠바이. 한땐 고시 공부를 했었습니다. 신춘문에도 몇 번 응모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몇 차례 실패하고 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진정한 우리 시대의 영웅은 권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본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입사 2년 만에 평상원에서 기획실장으로 승진하시고 감미료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버리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흔히들 말하는 적극적 사고죠. 전 머리로 뛰고 발로 생각합니다. 아, 네. 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니까요. 도라. 자,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시다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저의 능력을 사셨으니까요. 역사적인 인물로는 아돌프 히틀러가 있습니다. 아, 네. 그는 정치가로선 실패했지만 그의 사상은 오늘날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나 개인이 출세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네. 아직 미혼이시죠? 네. 여성들의 인기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아름답고 화려하고 소비성이 강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소비성이 강한 여자요? 예. 그래야 저희가 먹고 사니까요. 예. 실장님, 어제 방송 아주 감동받았어요. 어, 고마워. 저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소비성이 강한 여자가 될 거예요. 지금 근무 시간이야, 끊어. 성마담 전화요, 실장님. 어, 나야. 배고파요. 안 돼, 지금은. 아, 요즘 이상하게 자꾸 배가 고파요. 가게 문 닫았더니 더 그런가 봐. 일 좀 그만하고 한번 놀러 가요. 포식 한번 하게. 배고파 죽겠어. 시간이 없어. 아, 정말 그럴 거예요? 배고파 죽겠단 말이에요. 김 실장 있지? 네. 하이, 판초. 어떻게 이사님이 직접? 자네 승진을 축하할 겸 왔네. 승진이야, 구이사님이다. 회장님은 특별히 자네한테 관심을 갖더군. 당연한 일이지만 말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걸 받게. 자네가 타고 다닐 새 차일세. 물론 운전수는 딸렸지. 애비 키야. 감사합니다. 이건 자네 앞으로 된 아파트 키. 에이. 그리고 이건 어디서나 먹고 자고 마시건 또는 물건을 사들이건 회사 앞으로 결제되는 특별 카드일세. 과분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네 앞으로 된 여자. 저쪽 애들이 찍은 글쎄. 비싼 값으로 인수했지. 우리 제품의 톱모델과 우리 회사 최고 영웅이자 사회명사인 자네. 이런 관계가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면 별로 재미가 없지 않은가.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용 가치가 없어.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유의 냄새. 그대도 이 자유의 냄새를 느끼나? 한 시간이면 날아와 이런 바닷가에 서 있을 수 있는 자유. 성공한 자만이 느끼는 자유야. 너무 성공하지 말아요. 이런 데까지 와서. 난 어린 시절이 매우 불운했어. 아버지가 무능했기 때문에. 엄마가 일찍 도망갔지. 난 줄임배를 움켜쥐고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어. 그런데 아버진 언제나 술이 취해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실망했겠어. 내가 훌쩍거리면 아버지는 주먹을 내밀어 펴보라고 했지. 난 혹시 동전 한 입이라도 있을까, 먹을 게 있을까 한 손가락씩 펴보지만 언제나 빈손뿐이었지. 그렇게 울기도 많이 울었어. 난 아버지의 무능, 게으름, 술주정, 학대를 증오하면서 커왔던 거야. 성장하면서도 늘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워했고 아파했어. 난 강해야 한다. 약한 건 죄악이다. 빈곤은 사람을 비굴하게 하고 천하게 한다. 사랑, 동정, 자비심 그런 건 모두 힘없는 자들이 구걸하는 소리다. 나는 경멸한다. 경멸한다. 사랑을 떠들고 정직을 떠들고 양보를, 관용을, 화해를 떠드는 모든 도덕적인 설교를 나는 믿지 않았어. 중요한 건 강해지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하고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참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한다고 믿게 된 거야. 그 나머지는 모두 장식에 불과해. 필요에 따라 너그러운 척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척하고 정직한 척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채 해보는 거야. 그러나 그것도 성공을 가로막을 경우엔 가차없이 제거되어야 하는 거지. 인류 역사는 언제나 투쟁하고 빼앗고 지배하는 자의 편에 서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그럼 우린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는 못 만나게 되나요? 말했잖아. 우린 놈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사랑해요. 사랑도 팔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야. 팔지 못하는 사랑은 가치가 없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는 건가요? 그대는 아그마의 심벌이야, 아직. 난 가게 문도 닫았어요, 당신 때문에. 제발 날 버리지 말아요. 날 버리지 말아요. 버리지 마. 버리진 않아. 이 목걸이가 그대 가슴에 걸려있느나.
본부장 불러줘. 아그마쓰리 계획 다 됐어? 네, 아직 내일까진 해놓겠습니다. 내일? 몇 시? 10시까진. 08시까지 하셔. 네. 오부장. 예? 감미사의 정보 소스는 있어? 예? 적의 동향을 찔러줄 스파이가 우리 쪽에 있느냐 말이오. 없습니다. 명령이요. 48시간 내에 감미사 엘리베이터 거리나 운전수한테 접근해서 기지를 설치하시오.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겠죠? 아, 예.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오. 예. 미스 김, 외부에서 운전은 없다 그러고 개발부 대죠. 한국소비협회에서 항의가 들어왔는데요. 뭐? 과대선전으로 고발하겠대요. 뭐야? 그러니까 아그마3를 빨리 개발하라는 거 아니야? 그 개발부장인지 족발인지 빨리 돼. 예, 저 김 시장입니다. 실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 시간이 없잖아요. 곧 시정명령이 떨어질 텐데. 6차장 대죠. 아니, 내가 나가지. 자, 대기시켜. 6차장. 사람들이 왜 일을 알아서 못해. 애들같이 시켜서나 하고. 이건 장난이 아니라 전쟁이란 말이야. 전쟁! 전쟁의 목적이 뭔가? 전쟁의 목적이 뭐야? 자네, 자네. 전쟁의 목적은 이기는 거란 말이야. 이기는 거!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후방교란, 선전, 역선전, 피엇, 로비, 슬로건, 공간, 협박, 테러, 공작 모든 분야에서 탁월해야 된단 말이야. 현대전은 전선이 따로 없어 총력전이야. 알아? 이따위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 예! 미안합니다, 소리쳐서. 전부들 잘해보세요. 이번 고핀만 넘기면 잘 될 겁니다.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출근이야? 감미사 새 상품 CF가 스타트 된다는 정보입니다. 알겠어. 모두들 같이 봅시다. 예. 골치가 아프십니까? 소화가 안 되십니까? 피로하십니까? 바로 나. 종합 스트레스 치료제. 상쾌한 아침, 경쾌한 하루, 하루의 한 알. 바로 나. 에이, 잘못한 거.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3호 제약. 바로 나. 조용히 해. 나간다. 응? 감미사가 내놓은 또 하나의 신제품. 스위스, 덴마, 미국, 플랑스 등지와의 청천연색 기술 제휴 제품.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의 정상. 크노르 켈라그 제기랄 샤샤총. 크노르 켈라그 제기랄 샤샤총. 켈라 제기랄 샤샤총. 제기랄 샤샤총. 으헤헤헤. 으헤헤헤.
그동안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내가 한잔 살 테니까 같이 갑시다. 저도 가요. 아이 색색깔도 곤란해. 안 돼요. 아니 저 전화 받아. 여보세요? 실장이 가방하고 옷 가지고 와. 야, 알았어. 성마담 전화인데요 실장님. 40년 전통의 감미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적된 적자로 인한 감원과 인근 지불로 감미사의 도산 위기는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감미르 시장은 10년간 지켜온 양대 체제가 무너지고 당분간 유미사의 단독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회장님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우리는 1위가 됐을 뿐만 아니라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고 이 사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그토록 수고했던 감미로 시장 재편을 기념하여 막강그룹 전 사원에게 특별 보너스 100%를 지급하고 유미사 직원에게는 400%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임금 인상도 고려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영광을 가장 기뻐할 사람은 아마도 유미사의 김판촉 실장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3년 안에 감미사를 파산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유미사의 이사로 맞아들여 조금이나마 그 기쁨을 함께할까 합니다. 우리 모두 더욱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막강구름 만세, 유미사 만세, 김판촉 만세. 회장님이십니다. 고생 많았어. 기획실입니다. 축하 전화 감사합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여기 또 왔어요. 예, 기획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각했습니다. 예. 모든 게 회장님, 부이사님 그리고 전체 사원의 성원 덕분입니다. 아, 자 그만 갑시다. 경영 비결은 뭡니까? 나중에 위원회장으로 돌아오십시오. 머리로 뛰고 발로 생각합니다. 이사님은 다음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아직 예,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쪽에서의 보복은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게 빨리 신종 상품이 나오다니요? 저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신지요? 뭐라고요?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맛을 볼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자동으로 프로그램되어 자동으로 발사되는 컴퓨밍. 최첨단 기술과 감미료가 만났습니다. 완전 자동 컴퓨밍. 저도 이젠 어떤 음식이든 자신 있어요. 그동안 너무 맛을 억지로 냈거든요. 감미료와 컴퓨터의 랑대, 완전 전용 컴퓨밍. 40년의 전통 감미사. 그동안 너무 맛을 억지로 냈거든요. 감미료와 컴퓨터의 랑대, 완전 자동 컴퓨밍. 40년의 전통 감미상사. 그동안 감미사 측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역정보를 흘리면서 우리 쪽을 방심하게 하여 완전 비밀리에 일본 전자 메이커와 합작, 첨단 기술 체제의 감미료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던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쪽 모델이 저쪽 모델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우리 유미사의 현 기획 체제가 얼마나 값싼 승리의 환상에 도취되어 눈이 멀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제품 개발이라는 기획 기술상의 패배뿐만 아니라 정보전, 심리전, 선전전에서의 패배라는 타격을 받아 이 분야에서 다시 시장을 내주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지금까지의 아그마 기획 운영팀은 그간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며 동시에 첨단 기술 하이테크 체제로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여 간격을 좁혀나갈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뭐라고? 그게 말이야? 간격을 좁히다니? 그따위 소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슨 밥을 먹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 이리 나와! 뭘 좁혀? 죄송합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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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자네를 파면시킬 생각은 없네. 자넨 유미사의 기획이사야 아직은. 저쪽을 이겨주게 3개월 내로. 알겠지?
오랜만이에요. 나와줘서 고마워. 사람 눈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른 시간이지만 보자 그랬어.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아직 남아있나요? 놀랍게 변신했더군. 당신이 쓸모없다고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쪽 회장 아들을 물었나? 난 물지 않았어요. 내 매력을 팔았을 뿐이에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팔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이제 다시 날 사고 싶은가요? 난 사러 온 게 아니야. 팔러 왔어. 대단하시군요. 아직도 내게 팔 게 있다니. 그래, 뭘 파시겠어요? 진실. 나와 결혼해줘. 진심이야. 조건은 뭐죠? 컴퓸이 다음 계획을 빼달라는 거죠. 그렇죠? 결혼 조건치고 꽤 비싼 편이군요. 하지만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겠어요. 컴퓸이 두 계획 입수했어요. 감시당하고 있으니까 만날 순 없고요. 강변 쓰레기 처리장에 버릴 테니까 내일 아침 찾아가세요. 검정 필름통에 A라고 썼어요. 제품 모델도 함께 넣어놨어요. 노란 봉투에. 저도요. 사랑해요.
갑니다. 저, 아유. 이걸 회장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 지금 안 계세요. 다 틀렸다고 하시면서 나가셨어요. 아, 진짜 이걸 봐요. 아, 이걸 봐요. 이걸 냅시다. 40년의 전통 감미이사. 인사관리본부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사 대표이사 구일순, 권고사지, 유미사 기획이사 김판촉, 명, 강원도 횡계영업소장 전보발령.
아, 누구요? 조금만 기다리셔. 아, 무땀식을 하요? 뭘 찾는다요? 너밖에 없냐? 아, 어디서 왔는데 그러시오? 왜 이것들을 그냥 싸둬? 반품시키고 있어! 반품을 안 받으러! 아, 어디서 왔는데 그러시오? 나 서울서 왔다, 이거 소장으로. 이거 다 먼저 털어놔. 아니면 전부 불태워버려, 알았어? 불태워버려라. 아, 진짜 소장이요? 여기 웬일이세요, 제갈판척 씨? 성공에 도움이 되실 텐데 제 남자를 좀 소개해드릴까요? 이곳으로 영전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고향도 이쪽이라고요. 저희가 알려주더군요. 앉으세요. 내가 아직도 이혼 가치가 없진 않을 텐데요. 안 그래요? 날 원망할 건 없어요. 나란 여자는 원래 쉽게 사랑하고 쉽게 울기도 하는 그런 여자니까요. 하지만 당신만큼은 정말 열심히 사랑했더랬어요. 나도 빈 몸뚱이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쳐 왔으니까요. 그 점에서 우린 닮은 점이 많아요. 우리 다시 시작. 빈몸뚱이끼리 멋지게 다시 시작하자. 저런 놈을 믿지 마. 사람을 써먹고 꼭 버려. 그럴까요? 당신은요? 난 처지가 달라. 우리 닮은 사람끼리 힘을 합쳐서 멋지게 복수해. 저 잘난 놈들에게, 이 세상에. 응? 난 그렇게 불확실한 데다 날 투자할 순 없어요. 난 이미 성공한 남자들만 사랑하기로 했으니까요. 그게 가장 확실한 투자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해, 성섭이. 진심이야. 당신도 날 사랑하잖아. 사랑도 팔 수 있을 때 가치가 있죠. 당신은 아무것도 팔 수 없어요. 쓰레기예요.
난 쓰러지지 않아. 결코. 난 아버지처럼 안 돼. 절대로. 난 아무 잘못도 없어. 내가 왜 저... 왜? 하이테크 체제의 이기를 기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순백의 대지, 눈부신 태양, 투명한 공기, 신선한 바람, 속삭이는 대지의 숨결. 그렇다, 이 거룩한 자연의 신비를 상품으로 포장해서 팔아먹는 것이다. 대화 영상 쪽에 피어난 그 잊지 못할 눈꽃의 맛, 아, 내 고향 부용산 오리길에 피던 철쭉의 맛, 시루봉 옛 성터에 익은 산딸기의 맛, 영취산 절벽에 떨어지는 오색 물맛, 비무장 지대에 휘날리는 억새 풀맛, 비녀산 하늘에 걸린 별빛의 맛, 부주머리 갯가에 비릿한 바람의 맛, 무릉계곡 피수에 고인 한 맺힌 한숨의 맛, 아, 잠시 불태웠던 옛사랑의 기억, 그 눈물 젖은 맛. 난 쓰러지지 않아. 난 이길 수 있어. 퇴근 안 했어? 비싼 근무거든요. 누구라도 만나게 해주게. 이사님이라도. 회장님이면 더 좋고. 중요한 일이야.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 이길 수 있는. 제발. 실장님이라도 만나보겠다면 말해보지. 그래. 좀. 새 실장님은 외국에서 오셔서 예의를 갖춰야 좋아하실 텐데. 들어오라는데. 당신에 대한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 찾아오신 용건은 뭡니까? 하이테크 체제 이길 방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조건은 뭡니까? 조건은 없습니다. 다시 일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 권한 밖입니다. 얘기를 우선 들으시죠. 좋습니다. 얘긴 듣죠. 왜 안 된다는 거요, 이게? 순수한 자연을 포장해서 팔 수 있다는데. 지금은 하이테크 롤러지 시대입니다. 당신 애들한테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하시오. 뭐야? 애들? 외국만 갔다 왔으면 다야! 왜 큰 소리야?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나가. 이봐, 육처장! 나갈 놈은 너야! 필요 없는 것도 너고! 이봐! 아이고, 왜 그래! 반쪽 씨! 그래. 와, 이 진짜! 사람 우습게 보지 마! 사람아비스! 쓰레기 같은 아! 자, 이리 와요! 와, 반쪽 씨! 아, 참! 회장님을 불러줘! 아, 뭐해! 회장님! 저런 걸 알지 못하고! 몰라! 어허, 참! 어서 쓰레기! 빠진 놈들! 나갑시다! 자, 이남출 놈들! 아이고, 회장님을 불러줘! 회장님을! 회장님을 불러줘! 자, 이리 와요! 와! 아이고, 뭐야? 누가 앞으로 들어와? 무엇들 하는 거야? 아니, 김판정 아니야? 회장님! 김판촉입니다. 저쪽 체제의 이길 방안을 가져왔습니다. 천국의 맛의 이길 방안을!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대관령 산 속에 변한 눈꽃의 맛! 아대고양 부영산 오리길에 피던 철쭉의 맛! 시우봉 액정토에 이던 산딸기의 맛! 역취산 절벽에 떨어지는 오색 물맛! 비무장 지대에 휘날거러네! 억새 풀맛! 즉반! 야! 야! 나와! 회장님! 아! 회장님! 회장님! 세계 시민 여러분, 천국의 맛이 가져온 김판촉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천국의 맛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진짜 천국의 맛.
아가씨.